제주시 조천읍 산을 위에 위치한 동백동산. 1981년 제주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됐습니다. 동백동산은 수십 년생 동백나무 10여만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동산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 보호 지역일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남사르 습지로 등록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바로 습지인데요. 하천이나 호수 유역에 형성된 습지와 달리 화산섬 제주의 곶자을 숲에 형성된 내륙 습지입니다. 동백동산에는 이처럼 소규모 연못이나 우기대 습지로 변하는 건습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습지에는 순채, 어리연꽃, 통발, 숭이고랭이 등 다양한 습지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새들은 또 어떻구요? 동백동산에는 긴꼬리딱새, 팔색조 등 희귀조류와 비바리뱀,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 고사리삼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비롯해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합니다.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 생태계의 보고죠. 이 때문에 동백동산은 생태학습장으로도 제격입니다. 연못이 지금은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핵심 지역이 되는 연못이 되겠는데, 과거에는 저희 마을에서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소 물도 먹이고 마을 주민들 어머니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멱도 감고 그렇게 했던 그 생활수로도 활용했던 지역이고, 근데 이 지역만큼은 우리 제주도가 평균 강우량 양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이곳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숲이 울창하지 않았어서 그 가치를 잘 몰랐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몇 년 사이에 그 가치가 너무 높고 굉장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잘 가꾸어서 후손들이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를 잘 알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수생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환경을 이제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이제 그런 식물들이나 이렇게 자연 환경들을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계절마다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터고 저희도 오면 같이 아이들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동백동산은 서늘 곶자왈의 일부입니다. 거꾸로 서늘 곶자왈은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울창한 산림지대를 말합니다. 동백동산 곶자왈은 제주도에서 평지의 난대성 활엽수 지대로는 가장 광활합니다. 온통 숲지대여서 현대인들의 힐링 장소로도 그만입니다. 앙상한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과 나무와 돌 위에 활착한 콩난, 돌에 낀 이끼 등이 곶자왈의 특성과 보존 상태, 장구한 세월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꽤 널리 알려져서 주말이면 탐방객들로 북적일 때도 있습니다. 자연의 그 생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 또 그 보존이 되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보존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저희 마을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탐방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계단 보이시죠? 미지의 세계 혹은 마법의 성으로 안내하는 통로 같지 않습니까? 서늘 곶자왈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용암 대지 위에 수미터 높이의 언덕들이 솟아있으며, 곳곳에 아래로 오목한 함몰구와 계곡 지형이 발달해 있습니다.
엉덕 지형의 사면에서는 다각형에서 육각형 모양의 거북 등 절리들이 발달되어 있고 단면상에서 주상절리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선을 곧자할 곳곳에는 소규모 용암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은 대부분 입구와 끝이 무너져 있는데 그 길이는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릅니다. 동굴 내부 벽면에는 용암 유석과 용암 유선이 나타나며 천장에는 부분적으로 용암 종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상이라서 그런데요, 제주 어디를 가나 곶자왈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수목이 울창한 데다 오랜 기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지의 크기는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매우 다양한데 연중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대부분 말라 있기도 합니다. 울창한 산림과 희귀 동식물, 크고 작은 습지, 세월의 신비까지 품고 있는 동백동산은 후세에게 영원히 물려줄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